블박 차량은 목격 차량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아, 여기, 트럭. 트럭이 후진하니까 빵 하네요. 다시. 빵. 트럭이 여기서 후진하니까 요 차가 안 돼요. 나 먼저 갈 거예요. 빵. 그래서 트럭이 멈춰요. 처음부터 다시 보시죠. 트럭이 후진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빵. 트럭이 멈췄어요. 그래서 저차 지나갑니다. 택시가 뒤에서 멈춰 비상 느끼고 택시가 손님 내려주네요. 그래서 트럭이 후진합니다. 후진 쭉 하는 손님 내리자마자 택시가 출발하면서 그냥 꽝! 이번 사고. 택시는, 아니, 후진해서 왜날 들이받어? 후진차 100%야. 트럭이 100% 주장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트럭이 후진할 때 비상등 켜셨나 했더니 비상등은 안 켜셨대요. 다시 한번 사고 나는 거 보시죠. 여기서 요차 지나가고요. 지나가고, 저기 손님 내려주고 있으니까, 옳지, 비상등 켜고 있네. 자, 후진, 손님이 너무 빨리 내렸네. 내리자마자 바로, 쾅! 과실비를 어떻습니까? 아, 후진차가 무조건 잘못이야. 후진 트럭 100%. 트럭이 더 잘못. 택시가 더 잘못. 택시 100% 잘못. 투표 시작. 택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2%. 저기에 애들이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택시가 출발할 때 손님 내리자마자 바로 출발하면 저기에 애들이 서 있었, 그냥 들이받았죠? 그럼 애들이 거기 서 있었을 때 애들한테 잘못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애들 잘못 있었으면 거기 왜서 있었어? 그거 한10% 내지 20% 될수 있을까요? 택시가 앞을 보지도 않고 출발한 거, 택시의 100% 충분히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64%가 택시 100%입니다. 다만 트럭이 후진할 때좀 비상등이 좀 짝짝짝짝 키면서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트럭이 잘못 있다 그러면 한10 내지 20 정도 될수 있을까요?